Hello everyone, it's Christi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지로 외우는 배경지식 강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과학 분야를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이제 인문예술 쪽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이제 성향상 인문예술 쪽을 좀더 많이 들으시는 경향들은 있어요. 이 사이언스랑 OT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니까 사이언스 OT를 이미 들으셨던 분들은 굳이 이걸 들으실 필요가 없고 또는 이걸 들으신 분들은 사이언스 OT를 그냥 굳이 들으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강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로 외우는 배경지식 강의는 뭐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이제 배경지식 강의를 갖다 준비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뭐 요새 다른 분들이 많이 좀 흉내를 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오리지널티는 저한테 있다는 거. 이번 거는 이제 제가 전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 배경지식에서 2015년, 2016년도 기출 내용 다 업데이트해서 이 강의 안에 모든 걸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번 토픽들인 인문예술 분야에서 특히 예술 분야 2015년, 2016년도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공을 정말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시험에 나오는 웬만한 내용이라든지 분위기 같은 거한 번에 쫙 정리가 될 거다. 그리고 늘 그렇지만 제가 이 강의 목적은 뭐냐면 막 앉아서 막 페이퍼 보면서 막 노테이킹하고 이렇게 들으라는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진짜 그냥 간단하게 버스 타고 다니거나 뭐 운전하거나 이러시면서 그냥 한번 들으시면 아 요런 내용도 있구나. 아 세상 돌아가는데 요 정도 알면 나쁘진 않겠구나라는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 OT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 소개 다시 드리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단기 토플 인강 런칭 이후로 모든 4개 섹션 중에서 매출 1위 하고 있는 크리스틴입니다. 저는 이제 또 프리패스의 이제 강좌 선호도 역시 1위인데 뭐 어쨌든 그래요. 이 수업의 목적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리스닝이라는 특성 자체가 듣고 나면 거의 다 날라가 버리는 정보들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스크립이 펴놓은 상태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 그 날라가 버리는 정보에서 그나마 머리에 많이 남는 건 뭐냐면 우리가 80플러스라든지 다른 정규 강의에서 훈련했었던 시그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너무 낯설다 싶으면 시그널이고 문제형이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막 이게 주제어가 뜻이 뭐지? 이러냐고 막 씩씩 지나가 버려. 그래서 저는 늘 시험 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 아는 만큼 들리는 게 아닐까. 우리가 막 한국말로 된 다큐멘터리 보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낯설면 우리 그 귀에 이해가 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귀등으로 스쳐 지나간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MP3 파일 시험 치러 와서 딱 앉아서 들을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게 무슨 내용이다라는 거 정도는 알수 있게끔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정리해 놓는 건 단순히 토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돼. 진짜야, 여러분. 그쵸?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무식하면 당안 되니까. 뭘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쨌든 뭐 밑에서 막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는 위치까지 다 올라가실 분들인데 이것도 내가 이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결정을 내릴 때 기준이 생기는 거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밑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갖다 대고 저렇게 갖다 대면 막 휘둘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나이대에 당연히 필요한 그런 교양 지식을 갖다 쌓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전반적인 거는 시험에 나왔던 내용의 단어와 그리고 배경 지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냥 간단한 느낌? 캐주얼한 느낌으로 그냥 들으시면 돼. 알겠지?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솔직히 뒤져보면 책자라든지 자료 같은 거 배경지식 관련 내용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어휘라든지 이거 그냥 막 붙들고 외우고 막 사전을 찢어가지고 씹는다고 이게 외워지나? 그렇지 않죠. 저도 이제 단어 같은 거막 무식하게 외우고 이러는 거참 싫어하는데요. 어쨌든 하긴 해야 되지만 머리에 남는 게 너무 한정적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흐름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면 게다가 시각적인 이미지랑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머리에 남는 게 많고 시험에 막상 직면했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되는지까지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봐서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지식 향상을 위해서나 도움이 되는 강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 흐름 자체가 뭐 예술 같은 경우도 단편적으로 막 이런 단어니까 왜요? 이게 아니라요. 고대 시대부터 중세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왜이 미술이 유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왜이 미술이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런 모든 흐름과 같이 시나리오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그냥 듣고 계셔도 머릿속에 남는 게 맞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수업의 구성은요, 아시겠지만, 사이언스 토픽과 휴메니티 앤 아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인문예술 분야 OT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이언스 분야는 뭐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거고, 이건 사이언스 OT에서 다시 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는 건 휴메니티 이제 인문 분야인데요. 이 중에서도 히스토리라든지 사이콜로지 뭐 등등등.
뿐만 아니라 뭐 링귀스틱이라든지 이렇게 자질구레한 탑픽까지도 여기 다 집어넣어서 20강 이상의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이번 업데이트판에 힘을 많이 들인 건 바로 예술. 예술이 요새 좀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시험을 갔다가 적어도 여러분보단 제가 더 많이 쳤을 거 아니야? 그럼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은 그 사이언스 분야에서 바이올로지랑 그리고 인문 분야에서 예술 분야는 거의 한 탑픽씩은 거의 걸리는 약간 이 정도 노출 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근데 우리가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올로지, 생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어렴풋이 어렸을 때도 좀 배우긴 배운 것 같아. 근데 예술을 우리가 그림 그리라든지 이런 수업들은 많이 했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는 그런 모든 예술에 관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 그러면 이제 느낌이 어떠냐면 시험 치러 가면은 뭐, 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예술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아직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강의라도 붙들고서는 한번 정리를 쫙 해놓는 것이 마음의 위안, 시험 칠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예술 분야 특히 강조 드렸어요, 지금. 수강 대상은요, 이미 제 강의를 다 들으셨던 분들은 뭐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마다 배경지식 다 설명드리고요. 어휘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느낌으로 다 설명드리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한번 듣는다고 딱 머리에 각인되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한번 플로우 잡아서 정리를 다 하고 싶으신 분들 강의 들으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당연히 앞으로 토플 리스닝을 준비하거나 또는 지금 준비 중에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런 강의로 정리를 또 하고 싶으신 분들. 그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서게 되면 아는 게 힘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미국이라든지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풀어질지 모르잖아. 그럼 그 외국이라든지 그 위치에 맞는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교양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지식에 대한 열망 있으신 분들은 들으셔도 돼요. 저는 이 강의라든지 특히 이런 강의들 준비할 때 약간 희열을 느끼거든. 왜냐하면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게 아직도 너무 많은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아 내가 또한번 진보하는구나.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외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토플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한번더나 자신에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2015년도, 2016년도 업데이트 버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약간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아는 게 힘이야. 알죠? 특히 영어로 알면 일석이조잖아. 맞죠? 수업 듣는 법은 간단해, 여러분. 눈하고 귀만 있으면 돼. 그리고 뭐 입? 제가 중간중간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때 이제 좀 쫓아하시면 돼. 진짜 그냥 캐주얼하게 그냥 들으시면 된다니까? 재밌게. 알겠죠? 입과 눈 있으시면 돼. 다 있으시잖아? 그렇죠? 그리고 마음가짐. 마음가짐 앞에 지금 다 설명드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야. 나의 업데이트, 나의 업그레이드. 알겠죠? 그리고 수강 효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지 뭐. 아는 만큼 들리니까 더 많이 아실 거고. 당연한 얘기. 그리고 또 들릴수록 점수 나오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걸귀 합치면은 수업을 듣는 만큼 더 빠르게, 더 원하는 점수에 조금 더 높게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는 당연한 얘기. 맞죠? 근데 이제 또 강의가 재미가 없으면 이 한강 들을 때마다 너무 많은 유혹에 빠지지. 아, 재미없는데 다음 강 듣지 말을까? 근데 여러분들 제 강의는 안 그런 거 아시죠? 저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그 다음 강의도 너무 궁금해져서 또 듣게 되실 거야. 그렇게 믿어요. 수업 자료는 뭐 PDF로 다 나가고요. PDF 그냥 단어 딱 정리돼 있어. 저는 여러분들이 뭘 핸드아웃 같은 거참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핸드아웃이라든지 필기하는 것보다 그 학습 능력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조사 같은 거 찾아보면은 적는 게 많을수록 머리에 남는 양은 적대요. 적으면 이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심리적으로 아 이따 정리해야지 지금 빨리 적어버리고 이따 정리해야지라는 시간을 두번 쓰게 돼. 근데 여러분들 만일에 이 수업만 보면서 집중하면서 지금 싹 정리를 해야지 왜냐면은 핸드아웃이 그렇게 많이 제공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게두번 걸치지 않고 한 번에 정리가 거의 다될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심리에서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 능력은 충분히 한번 수업으로도 웬만한 내용들을 정리할 만큼 그 정도 능력이 된다는 걸전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PDF뿐만 아니라 제가 뭐 모든 강의에서 제공되고 있는 어휘는 어플 퀴즈렛 다운받으셨던 분들도 이제 있으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플이야 어플.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제 어플 퀴즈렛 치시면요 이렇게 뜨죠. 클릭하면 뭐 다운받으실 거고 그럼 그 다음번에 뭐가 있냐면 요 위에 그 검색하는 데다가 여러분 세티고 클래스 있는데 클래스 클릭하신 다음에 한국말로 크리스틴 치셔야 돼.
영어로 크리스틴 치면 너무 많이 나온대요. 한국말로 크리스틴 치면 제가 딱 올려놓은 것만 딱 떠요. 여기 뭐 정규 강좌 관련된 어휘도 올라가 있고, 여기 보면 이민지 배경 지식 강의 요거 두개다 올라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캐주얼할 때, 심심할 때 그냥 한 번씩 쫙쫙 보시면 돼. 알겠죠?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네요. 모티가 뭐가 중요한가요? 실제 강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겠죠? 예, 그럼 여러분들, see you class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